옛날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성미가 사나워 구걸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아까워했고 아우가 자기보다 더 많이 동량이 오면 심술이 나서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아우는 늘 형의 말을 따르며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항상 형부터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니지 말고 내일은 따로 다니도록 하자. 나는 기와집이 있는 동네로 갈 테니 너는 초가집만 있는 동네로 가거라. 아우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순순히 말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형은 기와집만 있는 동네를 갔는데 돌림병이 돈다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가서 찬밥 한 덩이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우는 초가집만 있는 동네를 돌았는데 그날따라 생일잔치와 환갑잔치를 하는 집이 많아서 떡이며 고기를 실컷 얻어먹고 형에게 줄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본 형은 심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초가집 동네를 갈 테니 너는 기와집 동네를 가거라. 아우는 이번에도 군말 없이 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형이 초가집 동네를 가자 전날 잔치를 마치고 음식을 싸서 친척 집들을 가느라고 집들이 비어 형은 또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아우가 간 기와집 동네는 돌림병을 맞겠다고 구슬하는 집이 많아 아우는 그날도 음식을 푸짐하게 얻어먹고 또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형은 심술이 머리끝까지 나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내가 얻어먹을 것을 네가 다 얻어먹는구나. 당장 썩 없어져 버려. 형은 공연히 트집을 잡더니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으로 아우의 두 눈을 찌른 뒤 움막에서 내쫓았습니다. 형 때문에 눈이 멀게 된 동생은 어이가 없고 서러워 한참을 울다가 갈 곳도 없어 무작정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지쳐 바위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위 아래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도깨비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우는 숨죽이고 앉아 도깨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도깨비가 자신이 오늘 희한한 일을 봤다고 하며 어떤 못된 형이 아우 눈을 찔러 소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눈이 멀면 요 아래 샘물에 눈을 씻고 옆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따서 문지르면 도로 밝아지는데 그걸 모르고 소경 노릇을 하고 있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란 다 미련하지. 제일 넘어 부잣집의 동딸이 다 죽게 됐는데 지붕 용마루 밑에 있는 천년 묵은 지네를 잡아 들기름에 튀겨 죽이면 낫는 것을 그걸 모르고 죽기만 기다리니 미련하지. 옆에 있던 또 다른 도깨비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란 미련하기 짝이 없지. 요 아래 동네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 먹느라 고생하는데 동네 한가운데 정자나무 밑을 파면 물이 얼마든지 나오는 걸 그걸 모르고 고생을 하네. 그러더니 산 너머에 가면 산삼이 깔려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도 캐가지 않는다며 비웃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아우는 두 손으로 더듬으며 도깨비들이 말한 샘으로 가서 그 물로 눈을 씻고 옆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따서 눈을 문지르니 신통하게도 이전처럼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아우는 고개 넘어 부잣집을 찾아가 구걸을 했는데 마당을 쓸던 하인은 이댁 외동딸이 죽어가서 거지에게 밥을 줄 경황이 없다며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고칠 줄 아니 계속 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인과 아우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시끄러워지자 그 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얘기를 듣더니 밥을 한상 잘 차려주어 먹게 하고는 딸의 병을 고쳐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우는 딸의 방에 들어가서 맥을 짚는 척하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들기름을 끓이라고 하고는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장을 벗겨내니
용마루 밑에 어린아이만한 천년 묵은 지네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지네를 잡아 들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넣고 튀겨죽이자 얼마 안 있어 그 집 외동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아우를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거지가 부잣집 사위가 된 사연이 알려지자 그 소문을 듣고 아랫동네 사람들이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우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물이 없어 고생하니 물을 나오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아우는 아랫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동네 가운데 정자나무를 가리키며 뿌리 밑을 파보라고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나무 밑을 파보았더니 물이 콸콸 솟아나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 논의 물까지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랫동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아우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며칠 후 아우는 도깨비가 말한 산삼밭으로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삼을 보자 거지였던 자신이 부잣집 사위가 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우는 생각 끝에 산삼을 한가득 캐어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마음씨 고운 아우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의 집에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형이었습니다. 아우는 형님을 부르며 달려가 껴안았는데 형은 자신의 아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 거지일 뿐이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우는 자신이 동생이라며 자세히 보라고 하였습니다. 형은 자세히 보더니 자기 아우 같기는 하지만 자신의 아우는 눈이 멀어 지금쯤 죽었을 거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는 자신이 그 눈먼 동생이라며 형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형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아우에게 용서를 빌었고 아우는 그런 형님이 안쓰러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